기아가 중장기 사업 전략 플랜 스쿠오의 핵심인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B 스쿠오 사업 발판 마련에 나선다. 기아는 콜드체인 스타트업 S랩 아시아와 최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PBB 실증 사업 업무 협약 모 스쿠오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대응을 위해 도심 내 라스트 마일 물류 서비스에 최적화된 차세대 PBB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을 통해 PBB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에스랩 아시아는 콜드체인용 신선 제품 배송 박스 제조 및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신선 제품을 국내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판매하고 유통하는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다. 기아는 에스랩 아시아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에서 신선 제품을 배송하는 데 니로 앱을 투입하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용 PBB 사업 모델 검증을 시작한다. 실증 사업에 사용할 니로 앱은 배송 박스를 싣기 편리하도록 2열 시트 공간이 완벽히 평탄하게 개조된다. 일부 차량은 2열 시트도 탈거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등 PBB로서 더욱 적합한 모습을 갖출 예정이다. 기아는 실증 사업을 통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최적화된 차세대 PBB 차량 개발, 테어즈, 카이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 전기차 충전 생태계 조성, 전기차 플릿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등 PBB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아는 싱가포르가 도심 면적 및 교통 환경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용 PBB 사업 운영과 검증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실증 사업 운영 도시로 선정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운행 폐지를 선언하며 올해 1월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5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어 전기차 기반 PBB 사업이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적의 장소다. 기아는 싱가포르 내 PBB 실증 사업을 위해 현대차 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싱가포르 최대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SP 그룹, 현지 기아 대리점 사이클 캐리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에스랩 아시아와 함께 국내 환경에 적합한 PBB 사업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올 상반기 국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협업 파트너로서 기아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이라며 라스트 마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PBB 시장을 선도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최근 새로운 사명을 선보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아는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들과 협업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